이유를 설명합니다. 하지만 종종 무례한 손님도 만날 법한데 그녀만의 진상 손님 대처법이 있을까요? 어떤 손님들은요, 저한테는 뭐라고 안 하는데 근데 저희 직원들 약간 좀 뭐랄까 막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걸 저는 되게 싫어하거든요.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대놓고 반말하는 게 제일 싫어요. 네, 그리고 저도 반말해버려요. 네, 약간 짧게 해가지고 그러면 보통 정신을 차려요. 직원을 함부로 대하는 손님에겐 직접 나서서 경고하고 따루 씨 자신도 직원들에겐 반드시 존댓말을 쓴다고 합니다. 여기 메뉴판에도 저희 지금 여기 메뉴판 이렇게 바꿨는데 여기 이제 그 문어 사진인데요. 이렇게 적어놨어요. 이런 거 손님도 왕이고 종업원도 같은 왕입니다. 예, 웃으시죠? 예, 예, 예. 또 이렇게 또 생각 보통 손님이 왕이라고 하잖아요. 왕이 맞긴 맞아요. 예. 근데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저는 피난주 사람이니까 피난주 사람을 대해달라 이거예요. 손님과 직원이 평등하다는 규칙, 사장님의 말처럼 직원들도 느끼고 있을까요? 되게 좀 감동을 받았죠. 제가 여기에서 일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들었고요. 오래 일하고 싶다.